바로 갑시다. 솔직히 밥 먹고 쉬고 하고 싶은데 이번에 나가면은 접속이 안 될 것 같아. 일요일 접속 안 될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접속이 안 돼서 접속된 사람 거 보러 오는 사람도 생길 거야. 나 31이면은 레벨업도 거의 못했는데. 도서관에서 아만과 대화하시오. 나 닥사 좀 해보고 싶은데 퀘스트 보상이 너무 좋아 닥사를 할 수가 없네. 능력치 올려주고 뭐 이상한 것도 올려줘서. 도서관 빨리 가죠. 피카드 45원 뜯어가죠? 참이죠? 레벨업 하면 돈 더 많이 주겠지. 돈이 올라가는 폭이 좀 는 것 같아. 아, 되게 재밌다 게임. 근데 되게 재밌네. 이렇게 재밌는 온라인 게임 있을 줄 몰랐어. 잘 나왔어. 검은색으로 변했다 무기. 성숙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첫 번째 실리안에게 가봐요. 아, 저럴 거면 처음부터 실리안인데 지금 가 있던가. 아, 짜증나네 진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아, 아무도 못 봤겠지? 그렇지. 노래 너무 좋다. 저기 알아서 내릴게. 원래 아니랬잖아. 아, 자동이동 때문이구나. 그렇네. 자동이동 하면 안 가지네. 스킬 쓸 때 데미지 반감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35%네. 야, 실드 키고 그냥 맞딜 넣어도 앵간하면 안 죽겠다. 이거 스킬이 다 나오면은 만렙을 찍으면 초반에는 진짜 별로였는데. 야,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거를 카드 배틀도 할 수 있네. 듀얼도 할 수 있네. 카이바였네. 14,000? 아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이 남았군. 아, 완전 땡큐죠. 14,000이면 사서 푸도로와 대화하시오. 아예 다음 퀘스트 간에 이 레벨 구간에 좀 레벨 구간이 좀 높아서 레벨을 좀 많이 올려야지 퀘스트가 진행되면은 노가다도 좀 하다 갈 텐데. 타이트하게 잘 짜놨어. 이렇게 만렙까지 있는 거 아니야? 잘 만들었어. 교통비 아끼기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현실에서도 교통비 아끼기 위해 걸어다니고, 여긴 말 타고 다니니까 뭐 절약이야. 이렇게 절약해서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거지.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전략이야. 헤르미아 도서관입니다. 성숙해 주십시오. 지도교관. 아,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화면 아래에 넣어놔서 채팅이 화면에 출력이 안 되네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요. 썸네일 뽑을 때 여기 글씨 뜨면은 약간 자르기 불편해져가지고 아래에다 갈까? 어차피 여기 잘라내니까 아래에다 글씨 볼까? 괜찮겠다. 그것도 채팅창을 나중에. 수도원장 뭐? 게임 화면에서 스킵이 뜨는 화면은 일단은 예쁘게 나오니까 수도원장한테 가야 돼. 미아 도서관입니다. 성숙해 주십시오. 연체 도서 회수하기. 말 타고 가야겠다. 수도원장이 밖에 있는 수도원인가 보다.
이 귀찮은 퀘스트를 주다니. 가자. 다행히 내부에 있는 놈은 없네. 아, 잘 만들었어. 화면을 최대한 예쁘게 보자. 어, 뭐야 이거? 스파게리? 어, 화면을 최대한 예쁘게 보자. 다 줄여놓고. 아, 이건 줄이면 내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아, 나 근데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채팅창 줄여놨지. 이것도 좀 줄일 순 없나? 조그맣게. 아, 이거 얼마나 예뻐, 맵이. 이거 좀 올리면 안 되냐? 아. 야, 다 포화야. 아, 이거. 야, 이거 원활 있네, 여기. 제발 튕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튕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튕기지 말아주세요. 난 이미 접속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지. 그렇지. 어, 클린해졌죠? 야, 좀 치우자. 어따가 뭐 이동 안 돼? 됐어. 여기만 이제 넓어진 걸로 만족하자. 이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PC라고 써있네. 모바일 진짜 되나봐, 이 게임. 이 그래픽이 모바일이 돼? PC로 온라인 게임 되는 것만으로 신기한데 모바일까지 된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다,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다니. 외국에서 나왔으면은, 아, 역시 외국인 이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단히. 신기하네. 디아블로 임모탈 보고 있나? 지식의 고체상이랍니다. 가자. 어딨어 근데 진짜 뭐 안 떠 표시가?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된다고? 120원 내고? 와, 미쳤다 진짜. 오는데 120원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와, 너무하네. 전에 그곳 아니야? 지나온데. 어, 여기서 퀘스트가 있다네? 지금 레벨에 맞는 상대는 없었는데 여기서? 제니스에 대한 기록을 찾는 겐가? 돈 많이 줘야 된다. 나 이동비 많이 썼다. 교회 안에서 말 타는 수준. 수도원이구나. 옛날에 90년대 그 지브리였나? 그 음식 나오잖아요, 만화 영화에서. 아,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데. 그랬던디? 아, 저기 지나가서 맵을 통과하는 건가 보다. 새로운 맵으로 가나 보다. 어, 아닌가? 레벨 24잖아. 30대인데 나. 아, 그곳이네. 위로해줄, 위로해줬던 곳. 유일한 종족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있었던 라제니스는 수사 신을 아크를 취한 죄로 날개를 빼앗기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야, 미쳤다 진짜. 야, 240원 어떡할 거야. 아, 내가 15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탔는데 말이야. 강화에 날려먹은 거 생각하면 이건 약도 아니지. 스퀘어홀을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메드리닉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라제니스에 관한 기록이군요.
여기 퀘스트도 있네. 여기 만렙 때까지 계속 있겠다 퀘스트. 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을을 가보고 싶다 오랜만에. 며칠 만이지만. 아 4, 5일 됐나? 4, 아니구나 3일 됐나? 효도사 피데스 비서까지 보조를 옮겨주세요. 못된 녀석. 지도 어려운 걸 나한테 지키네. 뭐냐 얘는? NPC야? 뭐 이따위로 생겼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길이 또 있나? 옆에? 뭐 있네? 악마 노머드? 노매드? 실드 게이지가 빵빵하다. 보아하니 오래된 기록을 살피러 온 거로군. 아까 그 고대 악마 던전은 고대 악마보다 법사가 훨씬 셌다 솔직히 말해서. 편지 전달해 밖으로 가는 거구나. 그 말이 타지는구나. 아 그랬구나. 기도하세요. 깨어나려는 저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아, 같이 있네. 아, 둘 다 미카엘이구나.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지하 묘지에 있었던 라즈니스의 좋아. 레벨업. 악마가 춤. 어디 새로운 스킬. 어 얼마나 찍냐 이거 사람들이. 9%야? 와 되게 좋다. 반격피 안 쓰고 그냥 방어만 해도 좋은데 이거는? 어 야 이거 대박이다. 다 찍자. 아 이거 피해만 올라가네? 아 근데 이거는 이게 올라가니까. 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12초 해야 된다. 어 데미지 감소하더라도 너무 좋다 이건. 딜로 쓰지 말고 보스전을 쓰면 되겠어. 와 미쳤네. 100% 플러스 되면서 받는 피해 30%까지? 야 보스랑 맞다이 뜨는 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 무력과 상. 아 이거 사냥할 때 되게 좋겠다. 아, 당장은 뇌진탕으로 가자. 카운터 스피어 말 내려. 뭐랑 바꾸면 될라나? 번개 빠질까 이제? 아니야 라이징 스피어 빼자. 이걸 넣고 아 이건 이렇게 조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락내가 좀 애매한데? 카운터인데 카운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 애매하다. 락내 이제 안 쓸 거야. 락내 쓸 생각 없고. 아 진짜 되게 좋다. 내 취향인데? 내가 원하던 진짜 맛딜러인데? 해무리 언덕에서 햇살을 담은 비를 찾아보자. 해무리 언덕이 어딘지는 알려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또 45원 가져가는 거야? 아, 다 가져가라 다 퍼가라. 데미지 되게 셀 것 같은데? 무력화 상이면은 방패 밀치기보다 높은 거네. 상등급이 무슨 기준일까? 어, 면역에서 들어가는 기준인 거야? 아니면은 시전 무력화되는 시간의 기준인 거야? 둘 다겠지? 터지면 되게 좋은 거네?
햇살을 담은 비. 일족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 세상을 관찰하고 한번 써보자. 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는 오 아크라시아 대륙에 괜찮은데? 괜찮잖아? 빛을 향하는 곳 그 중심에서 한번 써볼래. 기다리고, 아 시간이 너무 길다. 아, 12초로 감소하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 체력 100%만큼 막는 건데 2800인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음. 근데 저거 있어도 하드에서 혼자 막진 못하겠다. 그리운 이름이군요. 아크라시아를 지켜보기 위해 신께서 만든 빛의 전당. 오직 고대의 노래만이 당신을 트리시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제니스의 기록을 따라가십시오. 야 무력화 들어가면 그만큼 당신이라면 게이지도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무력화가 낫겠는데 그냥? 방어 어차피 반격이 바로 터진다고 생각하면은 100% 한 방에 안 달겠지. 카운터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최소한 내가 원거리 공격을 막았을 때 한 중거리 정도 거리에서 반격이 돼서 들어갈 정도면서도 너무 돌진하지 않는 거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돌진하면 또 붙어버리니까 난 공격이 이제 원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풀점사 불인유 창조의 알 유유한각을 재단이 야 어딨어 어딨니 뭐야 불도 30이네 아 됐어 필요없어 아, 왜 이렇게 다 나왔냐? 그 등록하면 뭐가 좋은 거야, 근데? 뭐가 좋은 거야? 그냥 퀘스트 깨고 나면 잡힌들 다 등록하게 하는 건가? 아, 트라시온의 노래 어딨냐고요? 트라시온의 노래 어딨어요? 트라시온의 노래 아무리 봐도 없는데? 트라시온의 노래 없는데? 진짜 없는데? 책 모양 아니야? 책 모양? 검색 좀 해봐 검색 기능도 없니? 그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격력 3 증가한다 아, 진짜 없는데 야 소비템일 거 아냐 이거니? 아 무슨 이펙트가 저렇게 생겼니 내가 저러면 어떻게 하니 전주 이펙트가 아니라 아이콘? 나 몰라 오... 빨리 쓸 스킬만 쓰게끔 바꿔야겠어 빨리 업해서 F1을 눌러서 보관 대화 좀 하고 수련장은 뭐야? 아 보관이나 하세요 아크는
정제되지 않은 태초의 힘.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 야, 잘 만들었다. 마우스 치워. 아스타는 영원을 기약하는 신뢰의 아크. 세상을 지켜낸 에스더의 의지가 당신을 선택했군요. 한 번만 더 보여줘. 나 마우스 치워야 됐어. 잠들어 있는 여섯 개의 아크도 당신이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드래곤볼보다 하나 적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하나가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지. 사성구인 거지 하나가. 할 거 없니? 호감도도 있네. 카드 배틀 뭐야? 카드 배틀 보상이 카드 재료니? 안 해. 돈 줘. 포켓몬도 하다못해 애들이랑 시합해서 돈 뺐는데. 해물이 왔다. 실리안과 대화하시오. 또냐? 어, 퀘스트 있다. 실리안이랑